있잖아요.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얼마 전에 직원들이랑 얘기하는데 휴가 갈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뭐 그런 입장이 많죠. 여름 휴가 가려고만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남들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뭐 불경이다 그랬는데 공항 나가 보면 사람들 뭐다 해외로 휴가 간다고 막 복적복적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저 사람들 남편 잘 만나서 세상에,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휴가 간다고, 팔자도 좋다고. 우리 직원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있잖아.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지금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 그래서 5년 후에, 정말 예쁜 거 입고 밀짚 모자 쓰고 막 하와이 가려고 너딱 배낭 메고 인천 공항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너한테 그럴 거야. 하여간 저거 남편 잘 만난 것들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 소리 들으라 너 거기 있다가 꼭. 그래서 한바탕 웃었는데 제가 이 글을 얼마 전에 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어요. 정말 저는 가슴 찡한 사연을 발견했는데요.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남편이 매일매일 벌어오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루에 4천 원씩 1월 1일부터 저축을 했대요. 저는 1월 1일부터 하루에 4천 원씩 저축했고요. 드디어 이제 50만 원이 넘었어요. 애들 둘 데리고 이번 여름에 워터파크 갈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루에 4천 원이 뭐 대수일까 싶지만 정말 왜 여름에 워터파크 한번 가려고 그래도 돈 5, 60만 원 깨지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로망이 있다면 로망은 이렇게 매일매일 쌓아가서 매일 작게 작게 저축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로망이지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게 로망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여섯 자매가 이태리로 배낭 여행을 간대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또 이분들도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조금 조금씩 5년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배낭 여행을 가는데, 나이도 많아요. 뭐 69세, 68세. 여섯 자매가 다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공항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남편 잘 만난 사람들. 아니요,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 로망을 갖고 5년간, 6년간 노력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남편 잘 만났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나를 잘 만난 거예요. 남편 잘 만난 게 아니라 나를 잘 만난 거고, 자식 잘 만난 게 아니라 나를 잘 만난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로망이라고 꿈꾸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나를 잘 만나서 나로부터 끈에 쓰는 힘, 나로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힘,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터트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로망을 이뤘다, 로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요번에도 또 행복 지수를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또 좋지 않은 결과,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네, 행복해요. 아니요, 안 행복해요. 좀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 이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도대체 이걸 행복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 이 정도를 행복이라고 할수 있어?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인색해요.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 행복이란 단어를 흔하게 쓰는 단어도 사실은 아니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머, 좋다. 아, 잘 됐네. 라고 얘기하지. 아, 행복해. 라는 말잘안 쓰죠. 미국 사람들처럼. I'm so happy. 글쎄, 이런 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쓴단 말이에요. 또 Are you happy? 하고 물어보기도 자주 물어보고요.
조금만 행복하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우리한테 행복하세요? 자, 이것처럼 정말 가슴 밑바닥에서 긁어오는 그런 행복을 행복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 같은 착각. 그래서 나는 행복 지수가 약간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요, 원래 행복이라는 말이 아시아에서 쓰기 시작한 지가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 옛날에는 복 있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우리 때는 아마 그 오복에 해당된 걸 가지고 그냥 스스로, 아유, 이만 하면 됐네. 복 있지, 복 있어. 이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밥만 먹을 수 있어도 복이고, 잠만 잘 자도 복이고, 그리고 또 화장실 같은 거잘 가도 그것도 복인 것이고. 자, 이게 복이지 않을까요? 그때는 그냥, 그때 행복하다고 말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이 뭔지 잘 모를 때는 좀 헷갈리고, 아, 이게 행복한 거 맞아라고 생각할 땐 차라리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에 감사한가 하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감사한 요소가 나와요. 애들 무탈해서 감사하고, 나몸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회사 잘 다녀서 감사하고. 자, 이렇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다 보면 정말 감사할 게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은 행복하다는 느낌이 오고요. 자,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머리를 즉시 번역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난 무엇에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역시 감사할 게 많은 하루하루가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있잖아요.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이제 우리 딸도 지금 25살이거든요.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아, 정말 이렇게 꿈쟁이 김미경 딸로 살았지만 존재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엄마를 보고 컸어도요. 존재가 다르면 꿈도 다르고, 고민도 다르고, 그 시점도 다 다른 겁니다. 나는 우리 애들이 저로부터 복제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탄생된 거거든요. 각자 다른 꿈과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죠. 엄마가 꿈을 빨리 만들었고 그것을 이뤄나갔다고 해서 딸이 그러리라? 아, 그거 넌센스입니다.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엄마도 숟가락질하는 걸 배웠듯이 자녀도 태어나서 숟가락질하는 것부터 다 다시 배워야 돼요. 육체가 다르면 모든 트레이닝은 다그 사람의 몫이고 다 다시 시작되는 거죠. 참 이상하게도 그 부모의 인생살이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각자 다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 딸이 물어봅니다. 엄마, 나는 지금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너무 두려워. 3년 후에, 4년 후에, 아, 내가 뭘할수 있을까? 뭐가 되어 있을까? 10년 후에는 뭐가 되어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딸의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 알아? 3년, 4년 후에 내가 뭐가 되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해요. 우리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년 후도 걱정하지 말고, 혹은 일주일 후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산다 생각하면 안 되겠니? 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오늘 하루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 어제부터 까지 내가 계획한 그 모든 어떤 일들, 이걸 오늘을
열심히 살잖아요. 오늘에 꽉 채워 넣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오늘은 오늘만 산 것이 아니라 5년 후에 가보면요. 그 열심히 산 오늘이 무엇인가 되어 5년 후에 버티고 있어요. 저는 살면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왜그 언니의 독설이라는 책 아시죠? 제가 쓴 책인데요. 그 언니의 독설은 1년간 집중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약한 8년 전에 이미 여성 리더십이라는 프로그램을 밤새워 개발해서 여기저기 기업에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8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그날, 사실은 여성, 그 언니의 독설이라는 책은 8년 후에 이미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8년 전 그날이 없었으면 언니의 독설이 없는 거죠. 8년 전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언니의 독설이 8년 후에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그날 언니의 독설도 탄생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오늘은 절대 오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몇년후 그날까지 합쳐서 이틀분을 사는 거죠. 그러고 보면 좀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그럼 오늘이 비어 있다면 5년 후 그날도 비어 있는 거야?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딸에게 3년 후에 뭐 해라, 4년 후에 뭐 해라, 뭐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얘기해 줄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해 줄수 있는 단 하나는 오늘은 분명히 이틀뿐이야. 그 얘기만은 제가 엄마로서 나의 딸에게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새로운 공부를 하면 참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제가 요새 그 물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책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도 물리를 안 했었거든요. 저는 문과였으니까. 그리고 또왜 그렇게 그쪽 공부를 싫어했나 모르겠어요. 물리, 수학 뭐 이런 공부 정말 싫어했거든요. 내가 특히 이제 제가 수학 공부도 정말 싫어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수학을 싫어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다시 물리, 수학 이두 가지를 공부해 보니까요, 워낙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는 그쪽 공부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문과 쪽 공부는 아마 평균보다 내가 빨리 이해했던 것 같아요. 뭐 글을 읽거나 시를 읽거나 그 시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토론하거나 뭐 이런 건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갔거든요. 근데 수학이나 물리 같은 건 정말 이해하는데 제가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걸렸어요. 그왜 포기했을까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것을 포기한 이유는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그 책을 읽거나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결국은 제가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그 공부를 포기한 이유는 내가 이해하기 전에 너무 빨리 이해하라고 재촉하거나 혹은 이해해야 되는 시한을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 한 시간 배운 거는 다음 시간까지는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고사 때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해서 너 시험 본다. 그리고 시험을 본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난 이해 못했으니까 시험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고, 그렇게 시험에 몇번 실패를 하고 야단 맞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건 나랑 맞지 않는가 보다 하고 포기했던 거죠. 그게 학교 다닐 때 공부인 것 같아요. 시간 정해놓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시한을,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 이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아닐까요? 그럼 학교 밖 공부는 어떨까요? 요즘에 제가 물리학, 수학 공부 왜 재밌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시험 안 봐요. 아무도 평가 안 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너 바보라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이해될 때까지 읽고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고 그리고 시험은 나 스스로가 스스로 완벽히 이해했을 때 그 시험은 100점 맞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그 학교 다닐 때 공부에 굉장히 짓눌리셨던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좌절하셨던 분들은요, 나이 들어서 뭐가 됐건 다시 시작해보세요. 시험 보지 않는 공부, 기한을 정해놓고 스트레스 주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되면 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가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고요. 있잖아요. 제가 무릎이 좀 아파요. 왜 그런지 좀 이렇게 계단 이제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올 때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서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별일 없대요. 괜찮다고. 사진 뭐 엑스레이를 엄청 많이 찍어봤는데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하나를 이렇게 책자를 줬어요. 다리를 구부리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말 중에서 제 마음에 남는 말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할 때 절대로 넘어서지 마라. 거기까지만 해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왜 운동을 하라 그러면 통증을 그 견디면서 통증을 우기면서 그 더 아플 때까지 운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더 그 이제 낫게 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은 통증 직전까지 운동을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면 그 통증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서까지 운동을 해도 괜찮은데 처음부터 급하게 그 통증이 있는 그 선을 넘어서서 더 팔을 뭐 이렇게 완전히 올린다든지 다리를 너무나 이렇게 더 구부리려고 한다든지 하다 보면 손상이 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서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뭔가 고난이건 통증이건 아픔이건 이걸 극복을 하려고 아픔을 넘어서거나 통증을 넘어서거나 하는 극복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손상이 오는 거구나. 육체만 그럴까? 왜 우리 앞에 생긴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통증을 넘어설 정도로 극한 통증을 참으면서 극복을 한단 말이죠. 마음의 통증이건 뭐 사랑의 통증이건 뭐 일에서 오는 통증이건 그러다 보면은 급격히 손상이 올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뭐 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극복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인데 극심한 통증을 이겨내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는 방법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그 극복의 방법은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조금씩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면서 무엇이 되어가는 걸 보는 것도 하나의 극복이죠. 살다 보면요. 극심한 그 일시적인 노력으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느냐 하면 사실 그거보다는 10년, 20년 꾸준히 내가 나를 기다리면서 그 일이 되어가는 걸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진짜 참다운 극복일 때가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 손상될 지경에 그런 극복보다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극복의 방법 한번 여러분 그 극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있잖아요. 어제와 오늘은 그 엄마들 열 분과 함께 엄마 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들 키우면 애가 엄마의 스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가르쳐 주길래 아이들로부터 뭘 배우길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선 왜 애가 스승이 될까요?
참 엄마가 되지 않으면, 않았다면 절대 겪을 수 없는 일들을 다채롭게 겪기 때문에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가장 많이 배운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많은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 내려놓는 걸 배웠다. 내려놓는 걸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포기하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많이 다른 거죠. 자,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정신이 혼란할 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판단을 정확히 할수 있을 때 내려놓는 게 일단 맞겠죠. 자, 내려놓는다는 건 제가 경험한 내려놓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았어요. 우리가 손에, 두 손에 들수 있을 만한 무게만 들고 있어야 되는데, 손에 넘치는 무게를 들고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내려앉는 거예요.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앉는 것과 내려놓는 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내려놔야 되는 순간에 내려놓지 않으면, 특히 내 자식에 대한 욕망, 욕심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내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욕심, 욕망은 그 아이와 나둘 다를 내려앉게 만들게 되죠. 내려앉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엄마만 할수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 이 있어야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거든요.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욕심과 욕망으로 들어차기 시작하면 그 순간을 놓칩니다. 놓치면 내려앉죠. 내려놨다라는 건그 순간을 넘기지 않은 거예요. 참 아프지만, 그러나 내려놨을 때는 그두 손에 다른 걸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려놓는 걸 경험한 엄마들은 참그 후에 행복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들수 있을 만큼만 들었고, 혹시 두손 있는 걸 내려놨다면 다른 걸들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아프게 우리를 가르치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안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아, 난 그거 알아. 나그 사람 알아. 아, 나그 공부 알아. 아, 나 거기, 그 나라 알아. 우리가 흔히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언뜻 지나가다가 이렇게 영화 포스터를 봤어요. 근데, 너그 영화 아니? 그러면, 나그 영화 알아. 이렇게 말 못하죠. 왜냐? 보기만 했는데 뭘 알아요? 그 영화를 보고, 느끼고, 그 영화관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영화를 확실히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 거는 안게 아니고요. 경험한 것만 안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부 되게 잘하는 교수 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아버지 공부하는 거 무지 많이 봤어요. 자식이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공부는 아는 게 아니죠. 본 거예요. 자, 여러분, 경험과 단지 본 것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시죠? 아우, 보고 큰게 있는데 그럼 잘 되지 안 돼? 안 돼요. 보고 큰건 아무것도 안 돼요. 경험하고 커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부모 밑에 자랐어도 훌륭한 건 전수가 안 돼요. 눈으로 본 거는. 아, 우리 아버지 훌륭했어. 전수 안 돼요. 아버지가 훌륭하게 되기까지의 그 아버지가 고생한 모든 것을 그 아들도 똑같이 따라서 경험해야만 훌륭해진다고요. 자, 안다라는 것은 경험이지 절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흔히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 구경시켜주고 좋은 거 많이 보여주면 잘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안다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인 만큼 많이 알게 되는 것. 세상이 공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뭐 불공평한 거 많죠. 그러나 육체로 움직여서 알아야만, 경험해야만 그것이 아는 것이 되고, 또 그렇게 알아야만 새로운 행동을 할수 있다라는 것. 육체로 깨달아지는 알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나마 그래도 좀 공평하게 흘러가지 않나 싶거든요. 여러분, 보여지는 거, 보여주는 거, 그거 믿고 있다가 큰일 나십니다.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있잖아요. 아, 살다가 보면 권태로운 것들이 참 많아지죠. 특히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내는 일상들 말이에요. 일상적인 일들은 쉽게 변화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또 나를 옭아매고, 그 일상이 없으면 하루를 보낼 수가 없고, 뭔가 변화하자니 참 어렵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내는 일상인 것 같아요.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상을 다 변화를 시킨다면 절대 살 수가 없죠. 그런 식의 변화를 가끔씩 우리는 꿈꾸긴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왜냐, 삶의 기반이 흔들리니까요. 권태로운 일상이 싫다고 해서 그걸 영원히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내 일상에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호수에 소금쟁이가 살짝 내려앉죠. 내려앉으면 그 호수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몸무게의 소금쟁이 하나가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내는 24시간 중에서 만약에 거의 몇년 동안 늘 회사 다니고 지치고 이랬던 한 사람이 조금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집에서 먹고 한 9시쯤에 산책하기 혹은 걷기를 매일 1시간씩 하는 걸 시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9시, 저녁 9시에 활력이 다음날로 이어져서 변화가 시작되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서요, 아주 작은 품목 하나를 조금만 각도를 바꾸면 이 각도를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24시간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효과. 이게 정말 작은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볼 만한 것이 없을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명상을 10분씩 한다. 아니면 오후에 12시에 점심을 먹고 나서 한 줄의 책을 읽는다. 명언을 찾아서 읽던 뭐 책을 읽는다. 일주일에, 아니면 매일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 뭐 재즈 댄스를 배운다. 자전거를 탄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에 그 작은 한 시간에 작은 변화가 이 소금쟁이가 돼서 우리 인생의 파문을 일으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작은 변화, 일상을 끌어갈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있잖아요. 우리는 꿈과 일상을 정말 착각을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상은 굉장히 지루하고 매일매일 하는 의미 없이 살아가면서 늘 해야 되는 일들이고, 꿈은 뭔가 특별한 것이고, 그래서 내 꿈을 이루고 내 꿈을 찾기 위해서는 일상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상을 잘 끌고 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꿈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 꿈은 일상보다 몇배 무겁거든요, 사실은. 일상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훈련을 하는 모든 것들은 꿈의 기초 체력이 돼서 그 모든 에너지는 내 꿈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했던 모든
일을 대하는 행동 패턴들이 꿈에서 그대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요, 내 꿈을 만나면 난 정말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꿈을 만났을 때 마음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사건을 대하는 몸의 태도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왜냐? 30년간 몸에 배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몸을 연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아침에 일어난다.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들, 꼭 오늘 해내야 될 일들, 하기 싫어 귀찮아 죽겠는데 내 몸이 그것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결국 몸이 그것을 해내면서 내 몸이 깨닫고 내 몸이 알아낸 만큼 그 모든 습관들이 다 꿈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일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것이 꿈이 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예를 들어 음식을 되게 제대로 해보는 거죠. 정말 제대로. 여러분, 음식 안에서도 테이블 세팅, 그릇 고르기, 그 다음에 뭐 아이들 먹는 유아식 그런 푸드라든지 아니면 유기농 푸드라든지 음식 안에서도 여러분 직업이 한 50개는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야말로 내가 꽂힌 거를 무지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상을 열심히 한 그 모든 것들이 꿈의 재료가 되어지잖아요.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 거죠. 아이들 교육을 시켜도 제대로 집에서 그냥 여기저기 학원 뺑뺑이 돌리지 말고 엄마인 내가 제대로 아이의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거, 집안 청소를 해도 제대로, 집안 서랍 정리를 해도 제대로. 얼마 전에 서랍 그 정리 전문가를 만났는데요, 그게 일상이었었어요. 일상이 꿈이 되더라고요. 요리 잘하시는 분 만났거든요. 요리 전문가, 요리가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일상 안에 꿈이 숨겨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일상을 대수롭지 않은, 매일 하는 그 지겨운 건태로운 것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일상은 일상의 역할도 못하고 정말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일상을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볼 만한 일인 거죠. 자, 일상 속에 꿈이 있습니다. 자, 일상을 꿈처럼 한번 대해보세요. 들으셨어요? 제가 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별로죠? 요즘 제가 10월달 토켄쇼를 위해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피아노인 거 아시죠? 피아노를 포함해서 전공이 작곡이었단 말이에요. 음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깝지 않았느냐, 옛날에 피아노 친 거 음대 나온 거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생각,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 생각은요, 우리가 그 10대부터 혹은 30대까지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내 몸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습니다. 근데요, 그걸 잘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잘 찾는 과정에서 꼭 포함돼야 될 게 아닌 것 같은 것을 과감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꿈을 알아내는 것도 찾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아깝죠. 20년 동안 혹은 그 이상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미래에 내가 그 힘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연습을 하고 있지, 다 버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음대를 다니면서 작곡을 하면서 배웠던 그 음의 모든 성질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음악으로 표출하는 그 출구적 그 역할들, 이런 걸 사실 많이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트 스피치예요. 음악으로 스피치를 좀더잘 표현해내는 방법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막 크게 말했다가 작게 말할수록 잘 들리는 것,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말했다가 아주 천천히 말하는 것. 뭐라 그래요? 음악에서 아첼레란도, 리타르단도 늘 쓰는 기법들이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음의 높낮이라든지 크고 작은 거라든지 아니면 빠르게 느리게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트 스피치거든요. 25년간 제가 공부했던 음악은 비록 제 꿈의 주축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내 꿈의 강의라는 꿈 안에 포함되어져서 뭔가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 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무엇인가 열심히 몰입해서 했는데 그것이 내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는 어떨까요? 그게 버린 게 아니라 꿈을 찾는데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 꿈이 될수 없는 것을 알아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내 몸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 그것이 몸에 스며들어 있어서 다른 무엇과 합쳐졌을 때이 세상에 없는 것을 가장 나다운 꿈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운 꿈은요, 오랫동안 내가 지켜왔던 걸 과감히 버리고 다음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도 역시 나다운 꿈이라 생각하시고,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경험한 모든 것은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탄생되어질 테니까요.